암 전문의 이병욱 장로님께 어떻게 하면 30살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볼게요. 지난 2009년 9월, 36세의 한창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장진영 씨는 많은 사람을 슬프게 했다. 특히 그녀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 국화꽃 향기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웠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은 암으로 죽어간다. 그녀는 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머지않아 당신을 떠나. 나곧 죽는데. 나를 슬프게 하는 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눈물 지을 당신이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장진영 씨도 꼭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녀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의사로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장진영 씨의 남편 김영균 씨를 통해 힘겨웠던 투병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장진영은 위암 진단을 받았다.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낫지 않았다.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영균 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진영 씨는 놀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너 오늘 내 아내가 됐는데 기뻐해야지. 내 몸이 이래서 미안해. 두 사람은 라스베거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불과 한달 남짓 더 살다가 장진영은 국화꽃 향기처럼 세상을 떠났다. 위암 진단을 받은 지약 1년 만이었다. 그녀에게 암이 발병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장진영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던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무척 예민하고 여리며 감수성이 남달랐다고 한다. 남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여서 늘 조용하게 살고 싶어 했단다. 그러나 92년 미스 충남 진으로 뽑힌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연예인이 된후 그녀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들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밤낮 가리지 않는 야유와 비난, 때로는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또한 스캔들이 일어날까봐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만 했다. 무척 힘들었지만 연예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유명세로 알고 견디었다. 그녀는 이런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술로 달랬다. 소주 두병 정도를 너끈히 마시는 주량이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렸지만 술 타시려니 하며 약으로 달랬다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심해져도 남의 눈이 두려워 병원조차 가지 못한 채 친구를 시켜 약을 처방받아 먹었단다. 마침내 30대 중반이 돼서야 처음으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뜻밖에도 위암 사기였다. CT 촬영을 해보니 암세포가 림프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암이 생긴 지점에서 사기까지 진전되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린다. 장진영 씨는 그 시점을 뒤돌아봤다. 그때 그녀는 드라마 촬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물이 귀한 키르키스스탄에서 촬영을 했는데 물뿐 아니라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강행군을 했다. 잦은 밤샘 촬영으로 잠도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무리하게 촬영했지만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물론 암은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의 일이 암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암을 키우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고 할수 있다. 갖가지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 지나친 음주, 불규칙한 생활이 신체의 균형을 깨지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아 결국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치료 시기까지 놓치고 말았다. 오방떡 소녀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 조수진 씨는 2011년 3월 33세의 아까운 나이에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27살 때 임파선 암 3기 판정을 받아 5년 넘게 투병 생활을 했다. 젊은 나이에 암과 싸우는 그녀가 안타까워 문병을 오는 사람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렸어? 하고 물었고
그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나도 몰라. 나도 그것이 알고 싶어. 하고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은 40,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나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오해다. 미국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우리나라도 10대, 20대 여성 사망 원인 2위가 암이다. 왜 이렇게 젊은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걸까? 오방떡 소녀 조수진 씨는 어려서부터 어찌나 만화를 좋아했는지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만화방을 차려주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 만화가를 꿈꾸던 그녀는 대기업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임파선암 3기 판정을 받았으니 웹툰에서 그녀는 상명하복의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괴로워하다 결국 스트레스와 과로로 암에 걸려 회사를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암은 왜 이처럼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을까?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의 체력에 부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 압박감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과중해서 암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상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방떡 소녀와 장진영 씨의 경우를 보면 암은 음식을 통해 체내에 발암 물질이 쌓였거나 오염된 공기를 마셨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유전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발됨을 알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는 암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내가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발병 4, 5년 전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암 환자의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초등학교 6학년생은 과외를 12개나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아이의 안경 너머 무표정한 눈빛과 무거운 가방을 맨 처진 어깨를 잊을 수 없다. 내 환자 중 간암에 걸린 어느 기업 CEO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밤새워 공부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너무도 바쁘게 보낸 지난 일상이 다 후회가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암은 쉽게 찾아온다. 면역력이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해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면역력이 약하면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병이 나고 암에 걸리기 쉬워진다. 마치 면역력과 암 발병이 시속 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다. 내 환자 가운데 과도한 운동으로 병이 생긴 사람이 있다. 그의 아내가 말하길, 우리 남편은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을 정도로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왜 폐암이 생겼을까요?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편은 마라톤을 하면서 신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폐암을 일으킨 듯 합니다. 지나친 운동은 운동 부족만큼이나 몸에 해롭다. 운동을 피곤할 정도로 하면 산화물질이 증가하고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테니스나 골프를 치면서 점수를 내거나 서로 시합을 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운동 효과는커녕 오히려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쉽다. 운동은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땀이 나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하다. 그중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상태라도 충분히 할수 있다. 걸으면 체온이 올라가 의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 우울증 치료제를 대신할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 기능까지 향상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거리쯤은 걸어 다니고 마트에 배달을 시키는 대신 직접 장을 보면서 하루 30분 정도만 걸으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마음이 한결 밝아진다. 스포츠 댄스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동안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어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 암을 예방하려면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한다.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3. 주 5회 정도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한다. 4.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내 환자 가운데 은행 지점장인 분은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차 안에서 10분 동안 큰 소리로 웃는단다. 직업의 특성상 늘 긴장하기 때문에 웃음 없는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 그 뒤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많이 여유로워졌고 그 덕분인지 현재 면역 치료를 받으며 직장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다. 5. 소변이 맑아질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신다. 물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1-2리터 정도 소변이 맑아질 정도로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 6.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최대한 돈을 벌고 최대한 사회에 환원한다. 이것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가문이 150년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경영 원칙이다.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 그는 24세에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54세가 되던 해 병에 걸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소화가 되지 않아 하루에 비스켓 몇 개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선 사업을 시작한 후 몸 상태가 기적처럼 호전되어 98세까지 장수했다. 우리는 하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없다. 과중한 일과 공부, 대인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긴장 상태이고 그만큼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 이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은 봉사나 기부 같은 나눔 행동이 아주 효과적이다.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하는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도 봉사와 기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같은 나눔 활동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마더 테레사 효과는 아주 유명하다. 199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다.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착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실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가 들어있는데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바싹 말라서 항체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 같은 봉사활동 장면을 보여준 뒤 면역 항체를 조사해 보니 그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남을 돕는 경우 기분 좋은 상태인 심리적 포만감이 짧게는 며칠 이상, 길게는 몇 주까지 지속되어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가져왔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이 정상 수치의 3배 이상 분비되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남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다른 사람을 돕는 나눔요법은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2006년 내가 진료한 한 말기 암 환자는 유방암이 폐와 뼈로 전이돼 생명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결과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암을 극복하고 있다. 봉사, 기부, 나눔 활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종업원이나 주방장에게 참 맛있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 아파트 단지 안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것도 모두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더 나아가 변호사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한다든가 건축가라면 양로원, 고아원 시설의 건축 설계를 대신해 준다든가 의사라면 외딴 마을이나 섬으로 의료봉사를 나가는 것도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나눔이다.
이발 기술이 있으면 시골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면 되고 요리를 잘하면 노숙자나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목공 기술이 있다면 동네 공부방에 책장을 짜줄 수도 있고 대학생이라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개인 과외 학습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마음이 즐겁고 안정되어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해진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믿음이 병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화, 분노, 질투, 시기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기도와 예배의 활동을 통해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니 면역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미국 메요 클리닉 종양학과의 에드워드 크리건 박사는 장기간 생존한 암 환자들의 투병 방식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전략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했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인 랜돌프 버드 박사는 10개월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환자로 분류해서 관찰했다. 그 결과 기도하는 환자들이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나 낮았고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았으며 사망률도 훨씬 더 낮았다고 한다. 신앙생활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